자, 오늘 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자 얼마큼 되나 보지. 쫄복도 그렇군요. 자, 쫄복도. 야, 크다. 가마솥 주자가 있나? 와, 큰 크다.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있대. 아, 크대. 자가 좋아 볼까? 네, 작아 좋아 볼게. 자, 이거 봐봐, 이거. 와.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요런 놈이, 뭘 먹을 때, 이렇게 촥! 야, 이거.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샤샤, 슬라이더. 우와. 이게 달같이 됐다고 해야지 달고기인가 보네. 와, 나 이거 또 처음 봤지. 세상에. 파트가. 쪼림용입니다, 쪼림용. 쪼림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밑을 해가지고, 내장 있는 데까지 푹 차.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할 때는 가위가 제일 좋습니다. 가위. 이렇게 포포포포. 자, 포포 해가지고 내장을 싹 훑어. 이렇게. 그럼 싹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따가 마무리할 때 딱 하고 이거는 그냥 버리고. 아우, 입에서 이게 나왔네, 이게. 야, 얘가 이걸 잡아먹는구나. 자, 이렇게 되고 다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쪽에서 해가지고 뭐 칼로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질러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칼보다 더 가위가 낫네.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거는 가위가 제일 편하네. 이렇게 슉슉슉슉 하고 이따가 이걸 다 한 다음에 씻고서 나가지고 쥐고기 같이 이렇게 자고 껍데기를 싹 까면은 이게 싹 빠지게끔. 자, 다시. 자, 천천히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팍팍, 내장까지 날라가고, 어구, 또 있네, 고기가. 야, 이게, 얘가 이걸 잡아먹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까고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는 찌개야? 조림. 요건 쪼리고 요거는 구이라려나? 응. 구이. 아버지 없어요? 그럼 우리 일단 창밖으로 구경하는.